정강훈하고 태용호는 자기네들이 섹스에 그냥 먹혔나 봐. 생마에 먹혔나 봐. 그러니까 그 말이라도 안 하면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오죽 많으면 정강훈이 그러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했대잖아. 그러니까 정강훈도 하느님을 믿는 건 하느님과 섹스하는 거라 그랬다며. 그러니 뭐 더할 말 없지. 하느님 까불면 죽어 그랬다고 그러고, 천공도 하느님이 그러면은 몇 가지를 잡아 끌어내린다 그러고, 지금 믿기지도 않은 사람들이 날치고 있어. 그러니까 악마들이 다 튀어나왔다 그랬지. 이런 꼴까지 볼 줄은 정말 몰랐다고. 솔직하게 누가 그런 말 하면 안 믿었을 거야. 근데 내가 들었잖아.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실황 중계를 들었잖아. 이게 도대체 인간들인가? 짐승만도 못한 666이 6이라 그랬잖아. 육체밖에 모르는, 육신, 몸밖에 모르는 사람들, 정신이 없는, 영혼이 없는 사람들. 그래, 666의 짐승의 수. 그 이야기를 해줬지? 그게 그들이다. 거기에서 못 나와. 왜못 나오냐? 자기네 딴에는 그게 진짜 지금 신나고 즐겁고 재밌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 탐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세상이 다거든, 그들도. 그게 꺼리니까 그걸 말하는 거야. 그들이 꺼내서 하는 말들이 그들의 세상에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그것이 그들이 까짓 거네. 그 지식이라고 할 것인가 모르지만 경험이 몸이 익힌 나쁜 습관들이지. 김건희도 똑같잖아. 몸으로 익힌 그런 습관들은 못 버리잖아. 그냥 나오지, 절로. 몸 움직임 하나에서 다 보여지는 거야, 그 격은. 품격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아무리 감추고 성형수술 아무리 해대도 그거는 못 감춰요, 그 생마는. 그들이 다 뭉치고 있다, 저쪽에서. 악마들이 하는 짓이 딱 그거잖아. 내가 권력 줄게. 네 마음대로 즐겨. 섹스 즐기게 하고, 술 즐기게 하고, 그리고 돈이 저기 있고 여기 있다. 돈 버는 법 가르쳐 주고, 마약하고, 딱 그거 갖고 놀잖아, 다들. 모든 국민이 다 그런데 빠져 있는 줄 착각하잖아. 그건 자기네들이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김건희가 왜 그렇게 개 식용에 저렇게 난리인가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그렇게 걔를 보신탕을 그렇게 좋아했다며 그걸 보고 자랐잖아. 먹고 자랐겠지. 몸보신해라 그러고. 그래 놓으니까 걔를 입에다 댄다 그러잖아. 그래서 걔하고 친하구나. 걔 친화적이라고.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할 정도가 됐으니 사람이 그거는 못 버린다니까. 그냥 우러나와, 몸에서. 그 풍겨 나와. 그 썩은 냄새도 진동을 하는 거지, 결국은. 그 뭐. 태도에서 나오는데 그다음에는 냄새는 말투는 다 어떻게 숨길 거냐고. 그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숨길 거냐고. 자기는 어떻게 위선을 한다 해도 그 주변 사람까지 그 모양인데 결국 다 국힘이 다 그렇잖아. 지금 국힘이 다그 모양 그 꼴인 걸 어떻게 감추냐고. 못 덮어요. 아무리 큰 천막이 있어도 안 덮여져.